지구상의 마지막 낙원, 세계의 아침 등으로 불리며 전 세계 여행인들의 가슴을 뒤흔들리게 만드는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 발리. 발리에는 크고 작은 사원이 2만여 개가 있고요. 3,333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유독 이곳 발리는 힌두교인이 많은 섬도시. 여기에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반드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전 세계 젊은이들은 발리로 떠날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돈 버는 세계 여행.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리로 떠납니다. 자신만의 고향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노스탈지아를 채워주는 곳.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해변을 향해 달리다 바닷가에 풍덩 빠져보고 싶은 도시인들. 그야말로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휴양지, 특히 섬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우리에게 묘한 끌림 현상을 일으킵니다. 왜전 세계 관광객들은 섬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묘한 매력을 발산하는 섬, 발리. 그렇다면 왜전 세계 젊은이들은 발리에 열광할까요? 이곳은 인도네시아인의 휴양지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휴양지이면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물론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언어 소통도 쉽지 않지만 전 세계인들이 이곳 발리를 한번간 이후에는 잊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발리를 잊지 못하게 하고 한번 가면 적어도 한달 이상 체류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패션 화보를 찍는다면 무조건 발리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신혼여행지의 대표 장소에는 왜 발리일까요? 영화 빠삐용의 촬영지로 유명한 울루와트 절벽 사원, 바다 위에 사원이 존재하는 따나롯 해상공원,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이색적인 여행을 만들어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발리는 세계인들의 사랑을 줄고 받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발리의 실체를 낱낱이 알고 싶습니다. 신들의 섬으로 군림해 온 조용하고 평화로운 휴양 목적지인 발리는 언제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저는 1년 중에 가장 발리를 느끼기 좋은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발리 리조트 수영장에서 폼 한번 잡고요.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으면서 수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밤에 말이죠. 아는지 모르지만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 밤 수영이 얼마나 좋고 최고인지 알 것입니다. 밤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묘미는 해본 사람만 아는 색다른 체험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수영장 옆 칵테일 바에서 맛있는 열대 과일 주스 혹은 칵테일을 주문해서 마셔보세요. 하늘 위에 총총한 별을 보면서 누워서 배영으로 천천히 크리스마스 휴가를 음미해 보세요. 정말 조용하지만 내 내면의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수영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가장 큰 취미 활동입니다. 많은 스포츠 중에서 그 어떤 스포츠보다 아주 좋은 전신 운동이죠. 수영복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운동을 할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수영을 좀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수영 중에 자명이라고 하는 영법이 있는데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안락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 할까요? 시끄럽고 깨끗하지 못한 세태에서 한발 벗어나서요. 이를테면 엄마 자궁 안 같은 푸근한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더스틴 호프만이 1965년 나왔던 영화 졸업, 그레듀에이트라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 기억납니다.
주인공이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고향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주최해준 축하 파티에서 주인공은 자명 수영을 하면서 세상과 잠시 단절을 하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면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가운데 영화 OST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돈 버는 것에는 프로이지만 돈을 쓰는 것에는 정작 초보인 부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멍청한 부자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우리는 왜 발리로 떠나는가 1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